다가와도 믿음으로 걸어가리라. 주님과 함께 내 아버지 되시는 주님, 그 품에서 우리 노래하리. 날 살리는 주 사랑의 숨결 온맘 다해 우리 찬양하리. 환영합니다. 청년부 여러분,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말이 혼나왔네요. 네, 오늘 정말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우리 함께 주님을 정말 기쁘고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예배하는 이에게 찬양하며 우리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내 모든 삶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이로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정말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 모든 고백이 되시고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시는 그 주님을 같이 찬양하길 바랍니다. Celebrate
On the left 주를 찬양. On the right, on the right 주를 찬양. On the right, on the right 주를 찬양. To the front, to the front 주를 찬양. To the front, to the front. To the back, to the back 주를 찬양. 목소리 높여서. On the left 주를 찬양. On the right 주를 찬양. To the front 주를 찬양. 자 다 같이 Everybody 주님을 찬양. Come and celebrate. Come and celebrate. Celebrate. Come and celebrate. Jesus. Come and celebrate. Celebrate. 자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안에서 Next time. Come and celebrate. Come and celebrate. Celebrate. Come and celebrate. Come and celebrate. 한 번 더, 한 번 더. Come and celebrate. Come and celebrate. Celebrate. Come and celebrate. Because of who you are, I give you glory. Because of who you are, I give you praise. Because of who you are, I will lift my voice and say, Lord, I worship you. Because of who you are, Lord, I worship you. Because of who you are.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기 앞서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요? 앞에서 예배한다고 주님 예배한다고 주님 찬양한다고 막 고백하고 찬양했는데 그 예수님은 그 주님은 정말 여러분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주님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시고요. 우리 삶의 모든 필요와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어두움과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을 비추시는 빛되신 분이십니다. 모든 전쟁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다 이겨주시는 정말 승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되십니다. 정말 그 주님을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같이 찬양하기 바랍니다. 오직 주로 인해 오직 주로 인해 영광 드리네 오직 주로 인해 찬양하네 오직 주로 인해 나의 목소리 높여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나 경배하리 오직 주로 인해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날 세우시네 여호와 승리로 날 이끄시네 여호와 샬롬
기도하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그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정말 예배합니다. 정말 우리 정말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하는 마음을 품어 정말 넣어주시옵소서. 정말 흐르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말 주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러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배하기 원합니다. 정말 다른 어떤 것도 예배하지 않고 정말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부 정말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정말 삶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 기억함으로 정말 주님 이 시간 예배하오니 또한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며 또한 평안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좌정하사 다 드려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덕푸른교회 더청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희 청년 공동체는 매주 주일 오후 1시 이곳 6층 네버그라운드에서 예배 모임을 가집니다. 미리 오셔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청년들과 교제와 나눔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헌금은 온라인과 헌금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덕푸른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와 뒤편에 마련된 헌금함을 이용해주세요. 등록 안내입니다. 더청년부의 가족이 되시길 원하신다면 예배 후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세요. 등록과 새가족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후에 목장의 편성이 되어 함께 신앙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청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 둘 할렐루야. 9월 24일 청년부 예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광고. 네, 다음 주는 추석 연휴 관계로 청년부 예배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상하죠. 네, 저도 지금 여러분들 한 주 못 본다는 생각이 너무 지금 슬픈데요. 네, 죄송합니다. 네, 1부, 2부, 3부 예배를 다음 주에 자유롭게 드리시면 되는데 네, 그래서 차고 없으시고 예, 1시 오셔서 문 닫힌 거 두드리지 마시고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1부, 2부, 3부 예배는 있기 때문에 세 개 중에서 본인의 시간에 맞게 여건에 맞는 예배를 드리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예배 마치고 목장 모임이 따로 없어요. 예, 공식적인 목장 모임이 따로 없는데 너무 슬프죠. 예, 그렇죠. 그래서 리더 자유 재량으로 뭐 목장 모임 따로 하셔도 되고 우리는 조금 자유롭게 해산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해산을 하셔도 네, 좋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오늘 또 간식이 밖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박수 한번 주죠. 네, 특별히 우리 청년부의 네, 담희 수아 어머님께서 네, 두 분께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바깥에 간식이 준비되어 있다니까 박수 한 번만 주시죠. 네, 너무 귀한 손길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또 특별 광고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 청년부에 유키 자매가 있습니다. 유키 자매. 네, 네, 혹시 유키 자매 계신가요? 아, 네, 저기 있죠. 유키 자매가 이제 방학이어서 저희 여기에 한국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건데 다시 이제 학기가 시작하면서 네, 다시 하와이로 떠나게 됐습니다. 네, 이게 제가 제가 전달을 일본어로 받아가지고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네, 하와이가 아니고 일본. 네, 죄송합니다. 네. 언젠간 하와이도 놀러 한번 가실 거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네 일본으로 유키 자매가 일본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또 한동안 볼 수 없는 슬픔에 잠기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또 그냥 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유키 자매 한 번만 네 나오셔가지고 네 인사 한 번만 인사 네 한 번만 네 특별히 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간단하게 그냥 자기 소개만 해주시고 내 이제 또 떠나니까 내 인사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됐는데 방학 동안에 이렇게 교회 분들이랑 너무 재밌게 잘 지내다 가고요. 그리고 일본에서도 적응을 잘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가지 마시고 네, 또 유키자미를 위해서 또 저희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네, 준비된 거 혹시 준비가 다 됐나요? 우리 또 네, 성골 강신훈 형제께서 네, 특별히 또 박수 한번 주시죠. 자, 우리 이렇게 또 유키자민을 위해 축복송 한번 해볼 건데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한번 연주 부탁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초 한번 불어주시죠. 네, 우리 네, 우리 마지막으로 유키 자매를 위해서 저희가 또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질 텐데요. 자꾸 네, 앞으로 또 유키 자매에게 펼쳐질 네, 또 일본에서의 교환 유학 생활을 위해서 저희가 잠깐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우리 다 같이 또 유키 자매를 또 위하는 마음 있으신 분들 전부 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청년 공동체를 돌보시고 또 우리 귀한 공동체 가운데 또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유키 자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어딜 가든지 또한 무엇을 계획하든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삶이라고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떠나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떠나 있지만 함께 기도로 교제하게 하시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면서 귀한 동역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방학 동안 우리가 수련회로 또한 아울리치로 많은 추억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추억이 또 유키에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는 기억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보냈던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귀한 유학생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유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유키를 아끼고 있는 많은 청년들의 마음을 또한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랑으로 또 우리가 관심으로 우리가 기도로 더욱더 튼튼히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관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네, 혹시 오늘 저희 공동체에 처음 나오신 분 계실까요? 손만 살짝. 없어요? 예, 그러면은 오늘 처음 나오신 분 한 분 계신데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깜짝 게스트인데요. 우리 권오희 목사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우리 한 번만 더 할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 우리 환영.
찬양의 박수 부탁드리고요. 네. 그냥 예배에 참석만 하신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오늘 저희 교회에 또 교사대학과 또 1부, 2부, 3부 설교까지 하시고 청년부 예배까지 섬겨주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귀 쫑긋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예배 시간 제한이 있죠.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자, 우리 60초 동안 서로 인사하고요. 권호희 목사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제 한 후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권호희 목사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 제주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온 따끈따끈한 네, 권호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모니터 조금만 더 주시고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오늘 더 푸른 교회 오면서 청년부 그 이제 1, 2, 3부 섬기고 왔지만 지난 우리 여름에 우리 더푸른교회 저희 나무와수 학교 너무 잘 섬겨주시고 정말 뜨겁게 너무 잘 섬기고 너무 귀하게 섬기고 가셔갖고 다음에 이제 오는 교회들이 다들 긴장하고 더푸른교회만큼 수준만큼 못하겠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런 분위기에서 저도 올 때 여러분들 만나고 싶다고 제가 부탁드려서 오늘 설교를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날 제가 여러분 제주도 수련회 때 제가 설교를 2시간 했다는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저도 원래 그렇지 않는데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고 늘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말 빠르게 설교하고 내년 또 세미나를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할 생각이고 함께 받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청년부 맞습니까? 굉장히 트렌디한 예배 맞나요? 별로 확신 없나요? 저 아까 60초 동안 축복하는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와, 저 놀라웠어요. 진짜 영상 찍었는데 아무튼 트렌디한 예배 그리고 아주 뜨거운 푸르고 푸른 더 푸른 교회 청년부 와서 영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말씀 창세기 39장 말씀 보겠습니다. 아, 지금 영상도 굉장히 화면이 피부가 좋게 나와요. 네, 기분 좋아요. 창세기 39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한 절만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아멘. 할렐루야. 앞뒤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기도 제목이 있죠. 그죠? 기도 제목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청년쯤 되면 생각보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꿈과 많은 기대가 있지만 인생이라는 게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데 잘 풀립니까 아닙니까? 안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올 초에 우리 많이 기대했죠. 그죠? 올 초 때 우리 전부 다 올해는 꼭 다이어트를 할 거야 마음 먹었잖아요. 다이어트가 잘 돼요 안 돼요? 네, 저는 지금 그때도 만났었지만 네 달 만에 20kg를 뺐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고 지금 옷이 너무 커서 지금 너무 힘드네요. 아무튼 여러분 다이어트 우리는 오늘 먹으면서도 난 다이어트 내일부터 할 거야 하지만 다이어트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업 계획을 세우는 분들은 플래너 쓰면서 엄청 쓰면서 플래너의 에너지를 다 소진해서 계획은 실행이 안 되는 맞죠?
너무 플랜을 열심히 써서 단어를 영어 단어를 하루에 하나씩 외우며 상상하며 하루에 하나만 외워도 일주일에 7개다 이러면서 몇백 개를 외웠고 했지만 계속 돌고 도는 게 인생이죠. 우리 청년주 되면 안 속잖아요. 우리 10대 때 교회에 있으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꿈만 꾸면 주님이 쓰십니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면 다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게 있어요. 거짓말 많이 속았어요. 대학만 가면 남자친구 생길 거야. 거짓말이에요. 그죠? 대학만 가면 여자친구 생길 거야. 거짓말입니다. 대학만 가면 살 빠져. 거짓말입니다. 밥을 안 먹고 저처럼 저도 아침 저녁 안 처먹고 약을 처먹거든요. 그래서 한약을 처먹어야 됩니다. 이게 내 힘으로 의지로 안 되기 때문에 약의 기운을 조금 빌리는 것뿐입니다.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이렇게 보면 네, 아멘 누구야? 내자. 네 그래요. 아무튼 아멘이죠. 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놔주시면 아직 넘어가겠습니다.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뭔가 대학 가면 그렇게 될 거야 했지만 생각보다 인생이요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죠? 그 우리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데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이 노래를 아는구나. 몇 살이야? 아무튼 틀린 적이 없는지 내가 좋아하는 그 여자는 딴 놈을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 남자는 딴 여자를 좋아하는 놀라운 사실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어요? 사랑을 하고 있어요? 다 솔로예요? 여러분 첫사랑 해보셨어요? 첫사랑 다 사랑을 해봤잖아요. 저도 첫사랑 해봤어요. 어릴 때 첫사랑을 딱 해보면 첫사랑 이름이 뭐였냐면 첫사랑이라 말하는 좀 그렇지 아무튼 좋아했던 애가 있었는데 이름이 지혜였어. 지혜. 그 노래방 그 보통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좋아하면 이렇게 막 노래 부를 때도 찬송가 불러도 자꾸 이상하게 해석되잖아요. 뭐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불러야 되는데 저자매를 내게 주셔서 이렇게 노래 부르고 저자매를 내게 주셔서 부르기도 하고 지혜란 아이를 좋아하고 나서부터는 노래방 가면 노래를 뭐 불러요? 마법의 성만 불러. 마법의 성. 끝없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아 맞다. 여기 자리에 우리 아내 있는데 와이프가 여기 있거든요. 끝없는 용기와 제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해봤죠. 사랑하면 사랑이 잘 풀리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죠. 첫사랑하고 결혼한 거 쉽지 않아요. 인생이란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대학이 있고 내가 원하는 뭐 직장이 있고 내가 원하는 많은 것이 있지만 인생이란 게 쉽지 않아요. 책 중에서 꽃길만 걸으라는 말 웃긴 소리예요. 그죠? 꽃길만 걷는 게 아니라 가시밭길도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좁은 길도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좁은 길도 있고요 가시밭길도 있고요 넓은 길도 갈 때가 있지만 이제 인생이 쉽지 않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높은 봉우리로 올라갈 때가 있지만 깊은 골짜기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좀 잘 나가고 높은 봉우리에 있다고 너무 어깨 힘주고 살면 안 돼요. 좀 잘 나간다고 내가 원하는 거 잘 된다고 해서 너무 어깨 힘주고요 너무 잘난 척하고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우리가 깊은 골짜기를 경험할 때가 있는데 그때 너무 주눅들어 살 필요 없습니다. 인생이란 게요 넓게 봐야 되고요 길게 보는 거죠. 역사란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란요 인생을 길게 보는 거예요. 지금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내 인생이고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할지 모르겠고 안 풀리는 것 같고 인생에 쉽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연약한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별로 없거든요. 저는요 그때 말한 대로 저는요 극단적인 ENFP입니다. 완전 극단적인 ENFP. 저는 막 이렇게 계획 세우는 계획이란 걸 모르는 사람. 제이 보세요. E E다. E가 좀 있네요. 약간 예배 텐션으로 봤을 때 E가 되게 많아 보이는데 아무튼 I가 많네요. I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예배 끝나고 집에 좀 쉬어줘야 돼요. 맞죠? 되게 피곤하고 힘들고 막 유키자매 아까 당황한 표정 봤어요. I거든 저분 유키자매 표정이 어떤 표정? 네가 가라 하와 이런 표정이었어요. 맞죠? 사요나라 네 자 그래도 예 보면 이렇게 뭐 우리가 I 있고 저것도 N 난 N이다 넓은 그림 보는 사람 N 그렇죠. 디테일한 S들 S도 계시고 S도 계시고 F 눈물 많은 사람 그렇죠. 저는 눈물 되게 많아요. 뭐 저 같은 사람은 막 뭐 그 재미없는 거 있잖아요. 재밌었죠. 옛날에 봤던 드라마 중에서 우영우 보셨죠? 우투도 영투도 우 동투도 그투도 러미 다 같이 시작. 그래요. 아무튼 이걸 해라 했는데 갑자기 딱 앞에부터 시작하길래 전반적으로 더 푸른 게가 다 좋은데 눈치가 좀 없어요. 자 눈치가 없어. 보면 이렇게 아무튼 그거 보다가 막 저 같은 사람 따라 울어요. 막 보다가 막 우영우 막 뒤에 막 너는 날 뭐 봄날에
햇살이었고 이러면서 김밥을 줬고 이러면서 막 하는 그거보다가 막 따라오는 저 같은 사람 눈물 되게 많고 뭐 티들은 별로 안 울죠. 지금 저 사람 설교를 어떻게 하나 날 보면서 막 비판적 시각을 바라보면서 사투리 쓰고 말도 빠르고 지금 그렇다 이런 표정들 있죠. 이 티들 아무튼 그래요. 자 제이 계획적이다. 아 제이 오늘 시간에 민감한 분들 이렇게 제이가 많은데 제가 그때 두 시간 설교했군요. 얼마나 받았을까 좀 죄송한 마음 알려드리고 어쩔 수 없어요. 저 극단적인 피 저는 거의 뭐 제의가 없어요. 그냥 피야 피. 저는 이게 밖에 나올 때도 비행기 같은 거 있잖아요. 보통 비행기 표 같은 것도 보통 당일날 끊고 표가 없어도 왠지 나를 위한 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그 이상한 긍정적인 자신감 뭐 진짜 막 생겨요. 막 생기고 놀라운 사실이 있죠. 한 번은 우리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저하고 있다가 또 우리가 또 지론이 있거든. 신앙은 아닌데 이런 게 있어요. 델로면 된다. 그 ENFP들은 근처에 자신감 있어. 이 델로면 되는 게 마음이 있고 표가 없어도 내가 도착한 표가 생기는데 표가 생기는 건 경험하고 아내 이렇게 말하더라고. 다 되니까 아내는 남편은 계획을 안 하고 사는 이유를 알겠다 이러더라고요. 아무튼 이번에 돌아가는 표는 추석인 걸 까먹고 너무 늦게 끊어갖고 지금 약간 타이트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든 되겠지. 맞죠? 되겠지. ENFP니까. 인생이란 게 뭐 ENFP로 살아도 이렇게 살아도 정신없이 살아도 뭐 40년을 살았어. 화이팅.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르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보면 다 다르고 우리가 가끔 보면 이렇게 뭔가 성격이 다르면 부러울 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아이인 성향 사람들은 때로는 이가 부럽기도 하고 또 저 같은 사람은 되게 이렇게 아이들이 부러울 때가 있거든요. 진중한 사람들 있잖아요. 목소리 되게 좋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목소리 좋고 저처럼 막 무슨 날린 사람 말고 막 이렇게 이렇게 뭐 좀 진지하고 그런 남자들 되게 부럽더라고요. 달라요. 이 보통 막 꼼꼼하고 계획적인 사람도 있지만 정신없고 늘 까먹고 어설픈 사람도 있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원하는 게 있지만 때로 내 인생에서 내가 만족이 안 될 때가 있지요. 저도 가끔 막 비행기를 끌었는데 비행기 또 탔는데 도착해보니까 부산에 가야 되는데 알고 보면 대구고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다들 대구에 도착하기도 하고 그 비행기 타러 갔는데 불명이 난 아침표를 끊었는데 저녁표를 끊은 거야. 저녁에 갔는데 알고 보니까 아침표 이미 갔어. 그런 경우들 여러분 잘 없죠? 저를 되게 이상한 표정 쳐다보시는데 제가 성격도 문제가 되지만 너무 표를 많이 끊어서 그래요. 그죠? 가끔 요즘에 비행기 딱 앉으면 여기가 지금 약간 여름 내내 비행기를 탔으니까 버스 타듯이 타거든요. 저는 그래서 타서 여기가 지금 대구인가? 눈을 딱 뜨면 자다가 한 시간 딱 자고 나면 여기가 제주도인가? 헷갈리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보면 아까 나눈 대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안 될 때가 있어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 제목 천년쯤 되면 우리가 많은 걸 바라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너무 많은 걸 별로 많은 걸 바라지 않죠. 그냥 뭐 좀 좋은 직장 들어가면 좋겠고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고 연봉 좀 잘 받으면 좋겠고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그냥 건강하면 좋겠고 좋은 남자 만나면 좋겠고 정말 잘생긴 남자 만나면 좋겠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걸 주는 게 바라지 않잖아요. 맞죠? 할렐루야. 아무튼 별로 바라는 게 없다고 우리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 있다고요. 바라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이 때로는 더디게 응답하실 때가 있어요. 또 어릴 때부터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진짜 저 친구의 기도는 잘 들어주는 것 같고 우리 청년부 안에도 이제 공동체가 이 청년부 분위기가 너무 좋잖아요. 또 제주도로 그렇게 많이 왔더라고요. 그죠? 제주도 엄청 많이 와서 너무 좋은 시간 보내고 갔는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이 좋은 운동체에 있지만 하나님이 저 친구의 기도는 들어주는 것 같고 저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것 같지만 가끔 난 너무 더딘 것 같고 내 인생 가운데 저 역사하지 않는 것 같고 마치 그 필리안시라는 사람이 쓴 책 제목처럼 아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YM에 나온 책 제목처럼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저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동행하시는 것 같은데 내 인생에 왜 동행하지 않는 것 같습니까? 저 사람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 같은데 내 인생에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는 기도 주님 내가 뭘 바랬습니까 주님 내가 죽게 헌신했잖아요 기도했다 청년인데 바빠 죽겠는데 알바하는 순간에 제가 예배 왔고 수련회 하고 헌신하는데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왜 동행하시고 역사 안 해주냐는 고백을 할 때가 있지 마치 사자후의 외침처럼 하나님 어디 있냐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그것만 생각하면 내 마음을 짓누르는 청년이지만 때로 즐겁게 살아가지만 주님께 나와서 고백할 때마다 한숨밖에 안 나오는 기도 제목들이 청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요. 이제 복음을 알고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경험하고 나서 내 인생이요. 그냥 탄탄대로일 줄 알았거든요. 돌아보니까요. 인생이 쉽지 않아요. 제가 뭐 오늘 1, 2, 3부 드리는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뭐 집안에 안 믿는 가정에 신앙생활을 했고 예수님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주님께서
완전 아픔 절망 가운데 제 인생을 건져주셨으니까 역사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 주님 은혜 받고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태어나 처음으로 고3 때 공부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수능 두 달 남겨두고 교통사고가 나요. 5톤 트럭 아세요? 아 5톤에 박은 게 아니고 제가 5톤을 타고 있었거든요. ENFP 제가 취미가 인사하게 특기가 친한 척이니까 버스를 놓쳐갖고 아저씨 보고 태워달라 했단 말이에요. 아저씨가 싫다고 했는데 계속 친한 척해갖고 태워주세요 태워주세요 옆사람 타고 왔는데 아 그 아저씨가 그 5톤 트럭을 타고 가다가 부딪혔어요. 웬만한 차에 부딪히면 괜찮잖아. 1톤 트럭이나 2톤 트럭도 괜찮은데 박았는데 하필 18톤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2시에 수술해서 아침 11시에 나왔어요. 이 얘기 제가 좀 뒤에 하고 아무튼 주님께 헌신했고 주님께 삶을 드리겠다 고백했는데 수능을 두 달 남겨도 교통사고 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싶은 고백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됐어요. 제주도에 10년 전에 제주도에는 이혼율 1위, 재혼율 1위, 쓰레기 배출량 1위, 우울증 1위 이렇대요. 그 제주도에 탈북자애들 집회 갔다가 저기 밥 먹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저 그런 얘기 하시는 거 밥 먹는데 소화가 안 되더라고. 그 제주도는 이혼율도 많고 재혼율도 많아서 권호의 목사처럼 젊은 사역자가 와서 사역하면 좋겠다. 권전사 제주도에 배팅형을 마음없나 그러시는 거예요. 난 담임 목사님 배팅이라는 도박용어를 쓰기 당황스러웠어요. 무슨 소리지? 근데 그날 와이프가 오늘 같이 왔는데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지금 있는 교회는 큰 교회고 서울에서 오라는 교회도 대형 교회인데 제주도에서 오라는데 우리 제주도 가는 거 어때? 라고 하는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되게 간단하게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럼 믿음 좋죠 우리 아내. 제가 뒤에 가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맨날 해외 선교 나간다 하고 막 북한 간다 그러니까 북한보다는 국내가 낫겠다고 생각한 것 같아. 그래서 제주도에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강원동 목사님 포함해서 제가 한 3년 뒤에 다 나올 줄 알았어요. 제주도에서 근데 아이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제주도가 우리가 원하는 아내도 학교에 대한 마음, 저 학교 마음이 있는데 아픔이 많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제주도에서 학교를 하는 게 어떻겠냐. 내가 무슨 소리냐. 아내는 육아하고 있고 시작하면 내가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 나는 부산 가서 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갖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은혜 받아. 제가 진짜 우리 아내가 알아요. 앉아있으니까 진짜 국민 여러분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아무튼 우리 아내가 앉아있으니까 진짜 증언할 수 있는데 저는 제주도 학교 할 마음이 추워도 없었습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저 주신 마음이 있었다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받고 아무 생각 없이 ENFP 탈게. 은혜 받고 나면 단순하거든요. 학교를 하겠다. 그 딸이 모사님 찾아가서 학교를 하겠습니다. 당황하시더라고. 니는 학교 잘 다니는 표정이었어요. 선생님 국사님 그게 아닙니다. 학교를 하겠습니다. 네가 학교를 내 언제부터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더 놀라시더라고. 돈 있냐 없습니다. 사람 있냐 없습니다.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파트 지켜주면 하겠다고 그랬어요. 진짜 그냥 믿음만 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6명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싶었는데 한 명이 온 거예요. 한 명이 오고 6명이 왔어요. 6명이랑 교사 1명 데리고요 학교를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40명 많이 늘었죠. 이번에 덕분에 친구들이 형제 대함이들이 와서 너무 잘 성교시하고 진짜 이 자리에 비로 정말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싶고 특별히 마지막에 헌금 주신 거 정말 감사해요. 네. 지금 더푸른 교회 또 센스 있게 이렇게 딱 그 뭐야 이렇게 다른 교회는 그런 거 없었는데 이렇게 딱 붙여갖고 더푸른 교회 청년부 100만 원 이렇게 딱 해서 여러분들 막 돈 막 모아서 낸 거라면서요. 이강원 전사님이 그거 주면서 아까워서 울었잖아요 그날 맞죠? 아까워서 운 거 아닌가? 아무튼 막 주면서 막 우시더라고 앞에서. 근데 그때 내가 너무 감동받은 게 그 강원 목사님 그러는 거 두 가지 말하시죠. 강원 전사님 뭐라 했냐면 그 청년들이 사실은 재정도 많이 쓰고 때 막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잖아요. 제주 그 약간 가라 수양관 이런 데 갖고 맞죠? 오라 수양관 말고 재미없죠? 아무튼 오라 수양관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었단 말이야 맞죠? 힘들고 재정도 많이 들고 막 여러 스트레스 받는 사건들이 막 거의 막 청년부가 지금 우리 교회 성기로 왔는데 우리 학교 성기로 왔는데 다 지쳐서 왔더라고요. 막 코로나 막 걸리고 맞죠? 그런 상황.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진짜요. 그래서 별일이 다 있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알고 교육자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마음이 얼마나 이강원 전사님 마음이 잘 표현 안 됐겠지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그 막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막 내가 너무 이렇게 그런 좀 기억나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막 청년들 위해서 좋은 거 주고 싶어 제주도까지 와갖고 이렇게 길게 솔직히 여러분도 길게 가진 거지만 저분은 가정도 있는데 얼마나 긴 시간을 저렇게 나가갖고 이 교회 사역자들 특징이 있더라고 보니까 다 집에를 안 들어가더라고요. 최은하 목사님이나 저분이나 다 집을 안 들어가고 도대체 언제 집에 들어가냐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런 말을 할 처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걱정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갖고 그 여러분들이 그 돈을 막 모아갖고 돈을 헌금했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 제가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어요. 이 청년들의 그 마음 때문에 청년들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려운 속에서 자기들이 돈을 내서 헌금한 그거 생각하니까 이들의 헌신 때문에 너무 눈물이 난다면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제가 강훈 전사님, 제가 강원도 목사님도 좀 친한 편이지만 이강훈 전사님도 되게 친하거든요. 강훈 전사님 인생에 좀 힘겨울 때, 이 교회 오기 전에 맞죠 전사님? 인생에 힘겨울 때 제주도에 자주 오셨어요. 예. 그때 제주도에서 제주도 청년 아이들을 위한 최초의 제주 교회가 섬기는 미자립교회 수련회를 제가 가서 했어요. 그때 강원도 목사님 강사셨고 이강훈 전사님이 오겠다, 자기가 직접 갑자기 오고 싶다, 은혜 받으러 오고 싶다길래 그때 콘서트 다시 했는데 그때 강원도 목사님과 이강훈 전사님 역사적인 만남이 처음 만남 맞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있고 그때 배신의 강사님 또 반주하고 계셨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때 그 역사적인 만남들이 있었고 그 위에도 저희 가정과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마음을 많이 나눴던 전사님이세요. 근데 전사님 그런지 생각했대요. 나도 언젠가 형님한테 좀 뭔가 이 마음을 나누고 싶고 뭐가 좀 뭐가 그렇게 좀 빚을 갖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제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더 푸른 교회 청년부 공동체와 함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면서 우는 거예요. F예요 혹시? F네. 눈물이 많아요. F. 혼자 은혜 받아서 계속 우는 거야. 난 안 우고 싶었는데 그때 계속 울려고 그러길래 내가 속으로 많이 힘들구나 이랬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근데 그렇게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잘 생겨주셔서 그런 은혜들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학교 건축한다 이런 얘기 나눴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왜냐하면 앞에 있는 제주도 하나님께서 시켜서 학교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제주도. 그러니까 다 3년 만에 떠날 줄 알았는데 올 줄 알았는데 지금 벌써 9년째예요. 언제 나갈지도 몰라. 이 학교가 언젠가 안정되면 놔두고 도망갈 생각인데 안정이 안 돼요. 계속. 그래서 갑자기 한 교회 갔더니 그 비전교회라는 교회가 갑자기 교회가 어려워져서 건물이 팔리게 된 거예요. 오갈 데 없다가 지금 교회로 그때 왔던 여러분 장소 있잖아요. 1층 그 급하게 리모델링해서 1층 판넬로 돈이 없어 판넬로 리모델링 해갖고 이렇게 좀 멋있게 만들면 좋을 텐데 그 진짜 판넬로 만들어갖고 그 불나면 큰일 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들어갔는데 또 이번에는 그때 기도했다. 하나님 교회가 안 되고 우리가 들어갔으면 교회가 잘 되면 좋겠는데 교회가 잘 안 되니까 너무 마음도 아프고 그것 때문에 오갈 데가 없으니까 너무 기도했어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근데 이번에는 교회가 어려워진 건 아니야. 기도를 잘못했어. 교회가 갑자기 너무 잘 돼갖고 지금 있는 교회가 너무 잘 돼서 누가 땅을 공짜로 기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건축해서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돼서 기도를 그때 두 개 다 했어야 되는데 잘 되지도 못하고 너무 못 되지도 않다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잘 돼갖고 떠나게 되면서 오갈 데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겉으로는 되게 이해나프니까 웃고 말을 하지만 순간순간 고민될 때가 많거든요. 제가 막 전국을 다니면서 이게 막 펀드라이징 봤는데 아무 생각 없이 또 내받아서 학교 시작했지 건물을 짓겠습니다 말을 했지만 그게 한두 푼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막 얼마 전에도 막 그렇게 혼자서 하나님 이거 제가 하려고 했나 이거를 나 부산 가서 하려고 했다. 부산에서 하면 도와줄 사람 많은데 왜 이런 걸 제주도에서 시키셔갖고 우리 업계에 도움도 안 되게 이러시냐고 하나님께 막 투덜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있잖아요. 시작하자마자 기적같이 막 돈이 모이는데 그 지금 6천만 원이 넘게 모였거든요. 지금 몇 달도 안 됐어요. 근데 사실 물론 6억 이상 있어야 되지만 60억 있어야 되지만 6천으로 뭐 하겠냐 하는 너무 놀라운 게 있잖아요. 그 옛날 제자들 옛날에 가르쳤던 제자가 직장생활하고요 100만 원 보내주기도 하고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놀이터에서 만난 옛날에 한번 만난 적이 있었던 청년이었던 사람인데 친한 척 했는데 그분이 갑자기 자기도 몇 년 뒤에 아이를 보내겠다면서 100만 원 보내기도 하고 전국에서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옛날에 나왔던 방송 옛날에 나왔던 영상 듣고 갑자기 마음을 주셨다고 돈을 보내기도 하고 뭐 1,000만 원 보내기도 하고 10만 원 보내기도 하고 20만 원 보내기도 하고 그게 막 모이는데 제가 기도하다가 참 제가 제 믿음 없으면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다 그런 고백이 되더라고요. 기도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서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가 참 욕심이 많고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제 인생 가운데 함께하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럼 제가 목사가 되고 좀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이상 하면 신앙이 많이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좀 거룩해질 줄 알았고요. 인격이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순간순간 느끼는 게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목사인데 믿음이 없구나.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청년들 우리 신앙생활 모태신앙 많으시죠? 또 신앙생활 처음 은혜 받고 나면 내 인생이 막
파란만장에 펼쳐질 것 같고 내가 참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하고 내 인생이 거룩해질 것 같은데 가끔 내 인생의 모습에 너무 놀랄 때가 많잖아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된 존재인가. 나에게 나도 실망할 때가 없고 거울을 보면 나도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 찬양 많이 부르는 찬양 고백이 있다 부를 건데 거룩하게 살아갈 용기조차 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문제 때문에 참 고민되고 걱정되고 어떻게 풀려야 되나 고민과 더불어서 연약한 내 인생 가운데 많은 고민들을 빠질 때가 있는데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동행하십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내 인생 주님께서요 버려도 할 말 없잖아요. 예전에 강은동 목사님이 아주 옛날에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죄송할 때가 많다 이러시고 하시는 말씀이 주님 똥개를 쇠파트로 만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 말 듣고 저도 똑같이 따라했고요. 하나님 성령님 고생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지금 나이 되면 쇠파트가 될 줄 알았어요. 여전히 똥개예요. 천지를 분간 못하고 살아가 인생이에요. 근데 감격스러운 게 뭐예요?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요 지금도 함께한다는 걸 순간순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막상 앞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게 있고 소망하는 게 있으면요 하나님께 형통을 바라고 기대를 바라고 달려가지만 순간순간 앞뒤 돌아보다 보면요 뭘 느끼세요? 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동행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청년 때 뭘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청년 때 우리가 세상을 뒤집어 엎고도 싶고 수많은 걸 하고 싶고 많은 기대와 꿈과 소망을 가지게 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걸. 인생에서 억울할 때나 힘들 때나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청년의 때에 지금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동행하신다. 믿으시는 분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것은요 신학의 메타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믿으세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인간을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셔서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요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와 대화하고 내가 실패해도 내 손을 잡아주시려고 내 인생에 동행하시려고 함께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지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와를 지으시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에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 뒤에 보면 뭐 얼마나 많아요. 기드온이나 수많은 사람들 기드온 내용 아시죠? 기드온이요 큰 용사라 했지만 큰 용사가 아니잖아요. 밀타닥 숨어갖고 막 누가 잡아올까봐 또 가져갈까봐 막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포도주 틀에 숨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나타나 주님 딱 나타나는 말이 뭐라 했어요? 큰 용사야. 당황스러워 안 당황스러워? 생각해봐 여러분 막 혼자 이렇게 막, 막 신앙생활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가 가끔 너무 신앙 믿음도 없고 기도도 안 되고 이렇게 라면 처먹고 있는 주님 나타나고 큰 용사 이러면 막 라면부터 여러분 놀라지 않겠습니까? 뜨거 뜨거 이러면 당황스러워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근데 큰 용사라고 부르는 근데 그 큰 용사라고 부르는 게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원 뒤에 가면 믿음 계속 없어요. 제 힘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지파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지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 없는 소리를 기도원이 계속 하거든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성경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 좋은 척하고 살아가지만 사실 기도원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그걸 인정하면서부터 신앙이 생기는 거고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아프죠? 믿음 없이 막 외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용사라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요.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네가 큰 용사인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난 너를 큰 용사로 쓸 거라는 하나님의 결단과 하나님이 열심히 그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갈 바를 알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길을 걸어갑니까? 어두워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의 삶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한다는 것을 아는 거죠. 신약에 넘어와서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에 보세요. 신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창의적이라 그래서 그런 생각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신들은 다 어떤 신들입니까? 인간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일을 시키려고, 부려먹으려고, 그냥 우리 밑에 있는 존재로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충격적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아기 모습으로, 뭐 때문에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아기로 오셔서 엄마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어린 아이 예수 아기로 살다가 몫으로 살고 모진 고난을 다 받으시고 약자와 우리 같은 부족한 자와 연약한 자와 늘 친구.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였어요? 죄인들의 친구,
세리의 친구. 얘 좋아하시는 거 밥 먹는 거 엄청 좋아하죠, 우리처럼. 계속 드시고 드시고 드시고.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 그 땅에 그들과 함께 하시다가 짧은 공생애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애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그렇죠? 내 기뻐하는 자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나의 아들아, 십자가. 예수님이 여러분 죽으러 왔다고 말하지만, 쉽게 말하지만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기 오신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셨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다가 예수님께서도요, 인간적인 마음들이 주님 제가 이 잔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위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뭐예요? 그게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에 늘 동행하신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하세요? 그 예수님 믿으세요? 근데 예수님 끝난 게 아니라 죽으신 후 부활하신 후 오늘 오전 설교 본문처럼 다 예수님께 인생을 드리겠다 고백했던 자들이 다 도망가잖아요. 우리도 예수님 믿는다 말하고 얼마나 예수님 못을 또박고 또박잖아요. 그죠? 예수님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우리 부활 이후에 찾아와서 너 씨, 나를 배신해? 네가 예수 믿는다면 모태신앙이 나를 배신해? 일로 와봐. 너도 못 박혀봐. 이러면 받고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밤새 다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찾아가셔서 그 빈 배, 그 빈 배라고 우리 인생 같잖아요. 그 긴 빈 배 같은 곳에 찾아가서 안내해 주시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물으시는 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고백하시는 마지막 고백이 있으시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동행한다는 그 사실이요, 이 성경 전체의 맥락의 메타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지치는 일이 있어요. 또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요 생각보다 인생이 쉽게 풀리지 않아요. 여러 일이 또 생기게 되어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막 은혜 받고 나면 마치 막 마취향 먹은 것처럼 막 이제 괜찮을 거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인생이란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중요한 게 있어. 연약하고 부족한 내 인생에 누가 함께 한다고요? 천지를 지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인생에 동행하십니다. 믿으시는 분 아멘. 여러분 오늘 요셉 너무 잘 알잖아요. 짧게 설명할게요. 요셉 다는 모태신앙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태어났는데 인생 너무 높지 않아요. 형들이 많아요. 엄마가 여러 명이야. 첫까지 하면 새엄마까지 하면 엄마가 많은데 친엄마 얼마 있다 돌아가세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아빠가 라헬의 아들이니까 엄청 사랑해. 엄청 사랑하니까 이 문제가 있어요. 너무 사랑하고 형들은 막 저기 뭐야, 형들은 작업복 입고 있는데 요셉 뭐 입었어요? 채색옷 입히니까 너무 사랑을 독차지하니까 문제가 뭐예요? 이게 약간 심리학적으로 그 자아 팽창이라거든요. 이 자아가 팽창이 되면서 요셉이 괜찮은 것도 있지만 딱 느낌이 뭐냐면 요셉이 되게 눈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 맞죠? 눈치가 더럽게 없고,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중요한 역량이 있어요. 따라하세요. 눈치, 공감 능력. 내가 공감력이 더럽게 떨어지고 눈치가 더럽게 없어요. 이런 급박한 공감 감사합니다. 아무튼 공감력이 되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빠가 막 사랑해주면 눈치를 좀 봐야 되는데 뭐예요? 아무 눈치 없이 가는 거예요. 형들 막 일하고 있다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가 잠깐 놀고 있는데 뭐라고 해요? 아빠 형들이 놀고 자빠졌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열받아 안 열받아. 생각해봐요 여러분. 만약에 동생이 있는데 고등학생이 집에서 고3인데 열심히 공부하다가 잠깐 게임에 딱 앉았는데 동생이, 여동생이 딱 보낸 거야. 엄마 언니가 게임을 시작했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죽이고 싶죠. 맞죠? 이 마음이, 형들의 마음이 이해가 된다니까요. 죽이고 싶죠. 무덤을 파야 되겠다. 내 동생이냐 싶잖아요. 막 그렇게 꼰지르고, 그럼 형들이 싫어하는 건 눈치를 채야 돼. 눈치를 못 채요. 또 가는 거야. 가갖고 막 갑자기 형들한테 말하는 거야. 형들 있잖아요. 아무 관심 없는데 형들을 제가 꿈을 꿨어요. 이러는 거예요. 형들 표정이 이상해. 근데도 몰라. 꿈 얘기해 줄까요? 그러니까 막 열받아갖고 뭐 어떻게 하려면 꿈 얘기 막 해봐 하니까 막 하는 말이, 형들 있잖아요, 형들의 막 그 저 볕담들이 막 있는데 볕담들이 제 볕담 보고 막 절을 했어요. 형들 표정 싸하고 눈치채고 도망가야 되는데 장난 아니죠 뭐 이러고 있는 거야. 그 아이씨 계속 딱 꺼져 보냈단 말. 또 왔어 갑자기 어느 날.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막 일하고 있는데 채색옷 입고 막 오면서 랄랄랄 하면서 형들 있잖아요 또 할 말인데 제가 또 꿈을 꿨네요. 열받아 안 열받아? 눈치가 있어 없어? 눈을 확 찔러버려요. 그렇죠? 근데 막 눈치를 못 채면서 형들 있잖아 말해봐라니까 막 또 말하기를 해와 달과 별들이 막 열두 별이 막 저랬습니다. 거의 뭐 이거는 쇼미더머니 디스에 디스 맞잖아. 형들하고 11명 12시인지 막 맞춰갖고 너거 진짜 너는 끝이다 이런 말로 하는 거예요.
형들이 화가 나잖아요. 네가 진정 우리 왕이 되겠냐 막 화가 나서 막 얼굴이 일그러지는데 형들 쓰가세요 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 아는 것처럼 저 짧게 설명. 그 형들 저 멀리 일하러 갔는데 최초의 인류 최초의 배달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다윗도 배달의 민족 했잖아요. 형들한테 치즈 배달하고 그게 배달하러 이제 아빠 심부름하러 갔단 말이에요. 가니까 형들이 뭐래요? 꿈꾸는 자가 온다. 그 마음에 분노가 있어요. 화가 났어요. 그 어떻게 되죠? 그를 구덩에 쳐넣어 버리죠. 10대의 나이 때 여러분 모태 신앙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잘 믿는 아이입니다. 그 인생 괴로움이 생겨요. 절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말 듣는 거야. 저 새끼 죽여버릴까? 죽이면 아빠 돈 날 것 같은데 아 그래도 그냥 죽여도 먹고 채색옷에다가 동물피 붙여서 갖다 주자 이런 말을 막 듣는데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근데 하나님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팔려갑니다. 인류 최초의 외국인 노동자가 되어서 말도 통하지 않는 곳 잡혀간다고. 근데 잡혀가서 요셉 저는 여기 말 잘 안 통해요 이러면서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갔는데 신기한 게 있어요. 딱 가니까 요셉이 약간 고지식하고 눈치가 없잖아요. 그때 빛을 발해요. 왜냐하면 눈치를 봐야 돼요. 봐봐요. 같이 생각해 보고 상상을 해봅시다. 같이 종인데 열심히 막 일하다가 종 그 주인 없을 때 좀 쉬어야 되잖아. 눈치가 없어. 계속 일하는 거예요. 계속 닦고 막 계속 일하니까 너무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발탁돼서 총리가 되는 거죠. 총무가 되는 거죠. 물론 은혜가 있지만 상상을 해보자고요. 맞죠? 상상해보자고 성경 볼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랍니까? 그쯤 되면 총무 됐어요. 이제 좀 살만하잖아요. 비록 아빠를 얼굴을 못 보고 형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인생이 풀려야죠. 드디어 주님 예수님 역사하시는구나라고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있어요. 누가 찾아와요? 보디발 아줌마가 찾아오는 거예요. 눈빛이 어때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눈빛이 개심치를 뜨고 목소리 이상해요? 안 이상해? 어떻게 불러? 요셉 뭐 이렇게 부르는 거야? 요셉 안녕 반가워 매일같이 그 성경 보면 수일같이 매일같이 요미라가 날마다 요셉을 실제 요셉이 잘생겼대요. 요셉이 옛날에 그런 말 있습니다. 이게 그 귀족 여인들끼리 같이 귀족 여인들끼리 과일을 막 자르고 있다가 요셉이 지나가면 요셉 얼굴을 쳐다보다가 손을 찔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런 말 있는 것처럼 되게 인물이 좋대. 근데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딱 보니까 눈치가 없잖아. 자고 있었는데 아줌마가 다 부른 거예요. 남편 불러갖고 남편 캐리어 싸서 출장 보내는 거예요. 또 출장 없는데 있어 출장 보내고 출장 보내고 종들을 다 불러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너는 저 어디 가서 일하고 심부름 다 시키니까 알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빨리 오겠습니다. 빨리 올 필요 없어. 저 멀리 가. 하루 종일 들어오지 마. 다 보내고 나서 집이 썰렁한데 요셉이 일어난 거예요. 머리 긁으면서 눈치 없게 나오니까 눈치를 채야 되는데 아무도 없는데 이상하네. 왜 아무도 없지? 라고 막 걷고 있는데 주인집 문을 열었는데 안 보여. 눈치를 채야 돼. 눈치를 못 채죠. 뭐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아줌마가 나와요. 음악이 나와. 이상한 음악. 음악 나오고 아줌마가 옷을 어떻게 입어요? 시원하게. 란제리 입으시고 나오셔가 갑자기 요셉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목소리 요셉 이러면서 반가워 이렇게 하니까 눈치를 까야 돼. 도망가야 돼. 어떻게 해요? 눈치가 없으니까 많이 더우신가 봐. 에어컨 틀어드릴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렇게 하라 하는데 그때 이제 아줌마가 자꾸 요셉한테 이제 들이대니까 요셉이 이렇게 되게 멋진 말 하잖아요. 이 청년들 되게 중요한 건데 내가 이곳에는 모든 걸 책임지게 했지만 제가 여호와 앞에 득죄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가요. 코람데오란 말인데 제가 다니던 고신대학교에 보면 돌판에 엄청 크게 코람데오라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요 신입생들 고신대 신입생들은요 학교에 가면 처음에는요 그것 때문에 막 도덕적인 이런 나쁜 건 잘 안 합니다. 횡단보도도 있잖아요. 막 둘러가고 이렇게 막 무단횡단 잘 안 해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너무 급하면 어떻게 하냐. 코람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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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돼요 하면서 가끔 건너기는 하지만 아무튼 내가 벌써 건너와 버렸는데 따라왔네 이러면서 하긴 하지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인생에 절망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안 볼 때가 있어요. 기회가 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눈 딱 감으면요 인생이 더 풀릴 수도 있잖아요. 요셉이 마음에 아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선택해야 돼요? 여호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선택하기를 소망합니다. 천년 때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호와 앞에서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가는 더 푸른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랬는데 어떻게 돼요? 아줌마가 소리 지르고 인류 최초의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혀요. 열받아 안 열받아요? 화가 나요 안 나요? 이게 뭐예요? 제가 생각해봐서 요셉이 교회에 다녔다면 이렇게 간증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말도 잘 안 통하는 곳에서 재미없을 것 같게 한번 해볼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 요셉이에요. 저 요셉인데 멀리서 왔어요. 형들 저 재미없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형들 저 싫다 했어요.
저 구덩이 갇혔어요. 감옥 갇혀갔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아줌마 싫다 했어요. 더 열심히 일했어요. 아줌마 아 했어요. 저 싫다 했어요. 아줌마 저한테 자꾸 동치미 먹자 했어요. 동치미 싫다 했어요. 뭡니까 이게? 아, 넘어가겠습니다. 자, 안 했어야 되는데. 아무튼 아줌마 나빠 이랬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하나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계시다면 내 인생에 어떤 이런 일이 있겠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말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 그런 날이 와요. 살면서 꽃길만 걷고 싶지만 가시밭길을 걷고요. 지치고 힘들 때가 와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뭐라 표현하나? 이런 인생인데 이렇게 표현해요. 요셉의 인생이요, 형통했다는 거예요. 헐! 이게 형통이에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죠. 형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마칠 때가 됐네요. 이제 마쳐야겠어요. 벌써 그래 됐구나. 시간이 반전이십시오. 네, 이제 곧 마치려고 했습니다. 네. 표정이 약간 놀란 표정이신데 두 시간 안 갑니다 이번에. 보세요. 우리가 사는 형통과 주님 성경에 말하는 형통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요 잘 되고 로또에 되고 좋은 대학 가고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진 형통 같지만 성경은 한마디로 딱 증언하는 거예요. 요셉 인생이 형통한 이유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인생의 기적이 뭐예요? 진짜로 우리가 감격할 게 뭐예요? 저 진짜 감사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우리 삶에 지금도 버리지 않고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모태신앙 분들은 그게 익숙할 수 있어요. 저는 안 믿는 가정에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큰지 알아요. 버림받았던 나 같은 인생에 찾아오신 주의 은혜가 너무 놀라웠어요. 여러분 인생에 내가 뭐 뜨겁든 안 뜨겁든 상관없이 기억할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다면 아니 때로는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고 그런 일이 생기지만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시고 우리 인생에 동행하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언제까지? 성령을 보낼 건데 성령은 네 인생 가운데 동행할 거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주님이세요. 믿으시는 분 아멘. 제 교통사 그날 새벽 2시에 수술하고요. 고3이잖아요 사고가 탁 났는데 내가 눈을 딱 떴는데 차가 옆으로 막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죽었구나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안 다치려고 딱 잡았는데 스톱했어요. 왜냐하면 얼굴을 다치면 안 되니까 가진 얼굴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스톱했는데 딱 보니까 다리가 썰렁한 거예요. 다리가 이렇게 없는 건 아니에요. 다리가 부러져갖고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영화 보면 영화 다리 자기가 맞추잖아요. 이렇게 누르잖아요. 이렇게 저도 영화처럼 한번 눌러봤는데 그때 깨달았어요. 영화는 영화다. 엄청 아프더라고. 근데 그때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처음에 분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위해 살겠다고 했는데 안 하던 공부도 시작했는데 수능 두 달 남겨도 뭐냐고 원망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다리가 아프신 그 한 목사님이 떠올랐어요. 그분은 다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들은 얘기였는데 아픈 걸 가지고 오히려 더 재밌게 이야기하고 멋진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고백했어요. 하나님 어차피 이 다리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제가 구원 받고 나니 너무 감사하고 주님이 내 인생을 주셨는데 혹시 이 다리를 잃더라도 감사하겠습니다. 고등학생이 대단하죠. 지금 못해요. 아무튼 그날요 그 한 다음에 제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어요.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찬양. 누가 봤어도 미친 줄 알겠죠. 차 안에 트럭에서. 근데 그 찬양을 부르고 새벽 2시에 수술, 아침 11시에 나오고 17개월 병원 생활하고 수술 같은 치료를 매일같이 하고 전신 마취 수술만 4번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제가 대학에 갔고요. 강은동 목사님이 그때 이만 하지 말았는데 찬양인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배를 드릴 때 뒤에 딱 앉아있는데 앞에 있는 분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며 찬양을 다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그 찬양을 딱 부르는데 갑자기 제가 이 찬양을 왜 했는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힘들고 지치는 거 불러야지 맞죠? 근데 그때 저의 마음을 주시더라고. 어떤 마음 주셨냐면 제가 목발 짚고 갔거든요 학교에. 오이야 그거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오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네가 가정에서 그 어려움이 있을 10대에 내가 너와 함께했고 그 차에서 나에게 찬양할 그때도 내가 함께했고 병원 생활 그때도 내가 함께했고 네가 수술하고 정신없을 그때도 내가 함께했고 네가 지금 이곳에 와서 나를 예배하는 이 순간도 내가 동일하게 너와 함께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마음을 눈물이 확 나는데 마지막
제가 뭐 착각인지 몰라도 마지막 들은 주의 음성 앞에 눈물이 뻥 터져서 제가 무릎 꿇고 한참 울었던, 그냥 엎드려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오야, 내가 너의 미래에도 동일하게 함께 할 거야. 여러분, 청년이요, 다리에 장애가 있고 다리가 다 안 굽혀지고 이 대학생을 이제 같이 시작하는데 얼마나 절망적이에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주신 오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지금도 여전히 믿음 없고 그럴 때가 많지만 한 가지 좀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아멘. 높은 산의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하늘나라. 하늘나라는 죽고 가져간 나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삶에 함께하시는 나라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내 삶을 통치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어요. 믿으시는 분 아멘.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동행하십니다. 동탄에도, 다른 지역에도, 제주에도, 일본에도,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덮푸는 교회 전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우리 한번 자리에 찬양하실까요? 이 찬양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 찬양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사랑스럽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여러분, 뜨거운 여름 지나고 이제 가을이 다가옵니다. 계절 돌고 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러분 주식도 시들고 스펙도 말라요. 실수가 없으신 주만. 한 번 더 할게요. 처음부터.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절망 속에 있을 때도, 실패 가운데 있을 때도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며. 아멘 하세요.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옆에 있는 우리 공동체 친구들을 축복합시다. 이 사랑은 결코 변치. 모든 계절 돌보시네. 너의 인생에 겨울에도 함께하고 여름에도 함께하고 나도 너와 함께할게. 지금 너와 함께하시오. 뭐라고요? 말씀은 진실, 실수가 없으신. 믿으시는 분 손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에 거룩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거룩히 살아가, 힘과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주신 그분은 너의 하나. 주님은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찬양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임하시며 주님 더 알고 싶어요. 나와 동행하시는, 나와 함께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천년대에 주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살아갈까요? 거룩히 살아가, 거룩히 살아가, 힘과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그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 손목에 들어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과 동행한 대상들에게 도와주셨어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님 함께 내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옵소서. 주대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높이 들고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우리와 함께 하시네. 우리의 삶 가운데 세밀한 것까지 감찰하시는 주님.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 존귀하신
소망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영혼이 깨어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상처투성이고 원망투성이고 부족한 투성이 나의 인생이지만 소망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만족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결핍을 채우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든 불만과 나의 불평을 거두시고 감사로 채워주시옵소서. 소망이 가득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곳에 청년들 모여있습니다. 당신의 다음 세대들 모여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이들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세워나가 주시옵소서. 곳곳의 영역들 가운데 우리 청년들 세우셔서 주님 사용하셔서 주의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세워주시옵소서. 나의 왕국이 아닙니다. 주님, 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당신의 나라를 건설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은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은 당신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저 당신 앞에, 당신의 손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오니 주님 빚어가 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채워주시고 이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려오니 이 영광된 삶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드렸던 모든 찬양과 이 기도의 결단과 이 찬양의 고백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기도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하면서 결단하시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와우. 자, 오늘 우리 멀리서 고노의 목사님 와주셨는데 수련회 이후로 또 이렇게 만나니까 참 좋네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좀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만남을 기뻐하시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단순히 예배에 오는 강사가 왔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고노의 목사님과 이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멘, 응원해 주시고, 아멘, 후원도 해 주시고, 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 결단 찬양 했으면 좋겠는데, 아, 저 휴가 때 이 찬양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좋아서 오늘 또 하더라고. 근데 내가 이 곡을 인도를 못해요. 시영이가 이거, 나 이거 못해요. 나 이거 못하는데 앉지마 왜 이러나, 이거 해야 돼 마지막으로. 예,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기뻐 찬양하고요, 추석 연휴 잘 보내고 10월 달에 만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성도 올려드리고 Celebrate.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Celebrate, Celebrate, 주 행하신 모든 일 찬양. 오, 활보해 모든 이름 위에. 합당하신 이름
on the left 주를 찬양 On the right, on the right 주를 찬양 To the front, to the front 주를 찬양 To the back, to the back 주를 찬양 자, 더 크게 on the left 주를 찬양 on the right 주를 찬양 To the front 주를 찬양 그 다 같이 Everybody 주님을 찬양 One, two, three Come and celebrate Celebrate Come and celebrate Jesus Come and celebrate Celebrate Come and celebrate 주님 안에서 Let's start Come and celebrate목장 모임 자유롭게 하시면 맞죠? 네,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장 모임은 자유롭게 하실 때 간식 꼭 받아가세요. 간식. 커피랑 마들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족 아까 인사 혹시 못하셨으면 네 저기 있는 청년 세 가족 팻말 앞으로 가셔서 세 가족 안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간식은 로비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커피랑 마들렌 꼭 받아가세요.
주는 나의 모든 것 나의 필요를 주신 주님